오늘 아침 일라디오 쉴 새 없이 음악이 흐르고 요란한 불빛도 있으면 좋고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 있어야 그래 이래야 연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술잔도 좀 오가야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것 같았고 분위기에 취해서 목소리가 좀 높아지더라도 이렇게 마주 앉아 묵은 감정을 털어내야 새해를 맞는 것 같던 그런 때가 있었죠. 자, 올해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의 어려운 상황 때문이긴 하지만 내가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또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자리에서 차분하게 보내는 연말도 제법 괜찮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2020년이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올 한 해 고군분투했던 나를 좀 회복하게 만들고 다가올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로 함께합니다. 도시농부들의 궁금증을 오늘도 박영재 관장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평소에 텃밭 농사 지으면서 어려웠던 점,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추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감귤과에 속하는 이것은 껍질은 울퉁불퉁해도 맛 좋고 향기 좋고 영양소까지 풍부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과일입니다. 부드러운 과육은 잼이나 젤리, 양갱 등을 만드는 데 쓰이죠. 즙으로는 식초나 음료를 만들고 껍질은 얇게 저며 차로 만들거나 말려서 가루를 내어 향신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법 큰 씨는 기름을 짜서 화장품의 재료로 쓰기도 하죠. 특히 다른 과일에 비해 칼슘 함량이 높아서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성인들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섬유소가 많은 껍질을 주로 섭취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신맛의 정도는 레몬과 비슷할 정도로 강하지만 향은 부드럽고 상큼해서 옛날에는 겨울철 차량 안에 이것이나 모과를 넣어두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얘기부터 해보죠. 의심신고가 접수된 곳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주 산란계 농장이고요. 폐사가 이루어지면서 의심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곳에서는 한 15만 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심신고가 들어와서 간이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일단 양성으로 나왔고요. 네.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데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내년부터 바닷길이 좀 더 안전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육상으로부터 100km까지 초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해상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해상 100km 이상에서 조업하는 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원거리 해상 디지털 통신망, 이것을 이용한 어선 안전 관리 시스템이 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데이터가 이제 확보되면은 이후부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가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체계여서 이전보다는 바닷길과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먼 바다까지도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건데 예전에 말씀 주셨던 그 이 내비게이션 사업 이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해상에서 100km 이내의 선박에 이제 서비스하는 것이 이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건 해상 부분의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인 LTE-M 이것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원거리 해상 디지털 통신망이라는 것은 디지털 중단파를 이용한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선박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네. 뭐 육상에서 운전도 예전엔 다 지도책을 보면서 했는데 어느새 내비게이션이 다 자리 잡았고 차에 달려 나오는 경우도 이제 많은데 바다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이제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중에서 해상 내비게이션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이게 단말기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선박의 한 10m 정도 길이에 송수신 안테나하고 단말기를 달면 이 해상 1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전자 해도가 뭐 변경될 경우에 이제 정보가 이제 파악되는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또 충돌이나 자초등과 같은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선박에 경고해주는 기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항에 필요한 기상 정보나 뭐 조류나 조속 그리고 또 해상에서 뭐 일어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격 훈련 같은 것도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 길찾기도 길찾기지만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해상에서 일어나는 전복이나 좌초 그리고 또 선박 간 충돌 뭐 이런 사고 중에 80% 가량이 인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충돌을 미리 알려주는 장비가 있긴 한데 이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충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실시간 선박 위치 정보를 파악해서 경고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 말 그대로 된다면 획기적인 일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박 간 충돌을 미리 경고를 해준다면 모든 선박에 이게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은데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각 선박의 위치 정보가 길을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선박 간의 충돌 그리고 또 좌초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해당 해역에 대한 기상이나 돌발 상황 등을 알려주는 그 기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완벽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선박에 이런 장치가 도입되는 것은 뭐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올해 지금 1900여 척에 이어서 내년에 4000여 척의 단말기 보급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또 기간을 좀 두고 한 5년 내에 전체 선박에 이걸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대당 단말기와 안테나 설치 비용이 한 300만 원대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일정한 비용을 또 국비로 또 지원을 한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내에 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도란 게 우리가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개념이 좀 뭐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 이게 국제 해사 기구인 IMO가 지난 2006년에 선박의 설계나 항법, 뭐 관제나
또 통신과 같은 선박 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또 세계 모든 선박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양식을 통일하기로 한 바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e-navigation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통일하기로 한 표준에 맞춰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e-navigation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선두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선박의 안전 운항은 물론이고요. 세계 이내비게이션 시장에서도 새로운 국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또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잘 개발해 놓으면 세계 시장에 또 다 보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육상에서 이제 100km 거리까지는 이 데이터 송수신이 자유로운데 원거리 디지털 통신망은 어떤 건가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상에서 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위치와 기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원거리 아까 말씀드린 원거리 해상 디지털 통신망인 겁니다. 이 기술도 지금 세계 최초라고 하고요. 해수부는 이 원거리 해상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내년 3월까지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건해어선 100척의 이 무선 설비를 설치를 하고 성능을 검사한 후에 4월부터 본격적인 보급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통신 기술이 선박에 접목이 된다면 보다 안전한 운항 그리고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가 동지였어요, 관장님. 농사에서는 이런 절기 따라서 할 일들에 관한 속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농사와 관련해서 양력을 사용하는 절기와 그리고 세시풍속과 관련해서 음력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지달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연못에 수면이 얼어붙었는데요. 이때 얼음 모양이 쟁기로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됐다고 해요. 이것을 용갈이라고 불렀습니다. 동국 세시기에 보면 11월 원래조에 충청도 홍주 합덕지에 매년 겨울이 되면 얼음의 모양이 용이 땅을 간 것 같이 되는 이상한 변이가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언덕 가까운 쪽으로 세로로 이렇게 갈아나간 자취가 있으면 이듬해에는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복판을 횡단하여 갈아나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혹 갈아나간 흔적이 동서남북 아무데로나 종행으로 가지런하지 않으면 평문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네. 농사꾼들은 이것으로 이듬해 농사를 이제 점친다고 하죠. 징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저수지였던 지금의 이제 당진이죠. 합덕지가 지금은 논으로 개간됐기 때문에 얼어붙은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내년에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 물이 얼었던 그 모양을 보고 또 점치기도 했던 건데 자 올해 좀 춥게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에 진짜 풍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수확물을 기대하려면 그만큼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난 시간까지는 농한기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액비와 퇴비차 만드는 방법 배워봤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남은 그 추운 기간 동안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관장님? 아주 많은데요. 사실은 우선 그 겨울을 나는 나무들은 2월이 되기 이전까지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흔히 전지작업이라고 하는데 농사 용어들도 우리말로 부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도 겨울잠에 들어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자란 가지, 흔히 도장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벌레의 피해를 받은 가지라든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늘게 자라나온 가지들을 잘라줍니다. 네. 그리고 모든 가지가 햇볕을 고루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열매가 열렸을 때 과일의 다른 가지가 닿지 않는지도 이렇게 미리 신경 써야 합니다. 나무도 겨울에는 잠을 자니까 그때가 이제 가지치기를 해줄 시기다. 이 부분을 또 놓쳐선 안 되겠네요. 청취자분들도 보면 이제 텃밭 주변에 과수나무를 심어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신경 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손대기가 좀 뭐랄까요? 미안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내가 막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좀 망설이는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전체 가지에서 얼마나 좀 가위를 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나무마다 다른데요. 예. 복숭아 나무는 보통 가지의 절반 정도를 잘라내고요. 사과나 배는 20% 정도 잘라내거든요. 네. 나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을 따로 익히셔야 합니다. 보통 긴 가지를 고정하기 위해서 유인줄을 묶어두는데요. 가지치기를 할 때는 유인줄을 풀어서 자르고 또 다 자른 다음 다시 또 묶어주셔야 합니다. 묶었던 끈이 나무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마다 고쳐서 다시 묶어주셔야 합니다. 끈도 이제 파고 들어갔는지 보고 옮겨서 좀 묶어주셔야겠네요. 자, 가지치기를 이제 처음 해봤다. 그럼 이제 자르고 떨어진 이제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연에서 온 산물이니까 그냥 둬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잘라낸 가지들을 그냥 방치하면 병해충 월동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모아서 파쇄기로 잘게 자른 다음 퇴비로 만들어도 좋고 구멍을 파서 묻어줘도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50% 정도의 병해충 방제가 되거든요. 나무에서 잘라낸 가지는 꼭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군요. 이 부분 꼭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또 겨울에 좀 해둘 일들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모든 마무리가 끝나면 농사에 사용했던 연장들도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고 녹슨 연장들은 갈아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장들은 찾기 쉽게 한자리에 모아서 잘 정리해두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당연한 과정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작업을 놓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가끔 밭을 정리하다 보면 묻혀있는 호미가 발견될 때도 있고 논을 준비하다가 낫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정리는 타고나는 건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또 이게 신경 못 쓰는 사람들은 그냥 좀 엉벙덤벙하기도 하죠. 이게 봄에 갑자기 어디서 농기구가 툭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고 다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농기구의 수를 잘 기록해두고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미나 낙과 같은 농기구들이 사실 흙에 얹어 놓으면 색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찾기 쉽게 손잡이에 눈에 잘 띄는 색의 페인트를 칠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이게 보통 흙 색깔 비슷하니까 나무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뭐 노란색이나 빨간색 뭐 좀 아니면 검은색이라도 눈에 좀 잘 띄게 칠을 해두는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한 해 진짜 고생한 농기구들까지 잘 닦고 또 정리를 했다고 하면 이제 다음해까지는 좀 기다려도 되나요? 뭘 해야 할까요? 다음에 내년 농사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미리 예상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머릿속으로 할 일이 남은 거군요. 그럼 청사진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겨울에 비교적 한가할 때 봄 농사 지도와 가을 농사 지도를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어떤 종자가 필요하고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해 보는 거죠. 봄 농사라고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남부지방은 1월부터 그리고 중부지방은 2월부터 어린 모종을 기르는 육묘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올해가 다 갔는데 어린 모종을 기른다고 하면 이제 해가 바뀌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 네, 어린 모종을 기르려면 씨앗별로
특성을 잘 살펴서 발화 특성을 미리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에 잠을 깨우는 과정이라든지 발화에 필요한 온도 그리고 발화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등을 잘 기록해 두는 거죠. 어린 모종을 어느 틀에 기를 것인지도 미리 정해두고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맞춰줄 때 필요한 재료, 그리고 상토와 육료 상자 등을 필요한 만큼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씨앗을 키울 때 이제 배운 대로 이제 차근차근 해 보시겠지만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이군요. 네. 이게 또 나중에 다 뭐는 얼마나 걸렸고 어떻게 했을 때 잘 됐고 이런 다 기록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3월, 4월에 싹이 트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때를 봄 농사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좀 앞서서 1월, 2월부터 이거 싹도 틔우고 이 준비를 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네, 겨울이지만 봄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은 이런 육매 작업을 위해서 두 달 먼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바깥 풍경을 보고 또 육매 작업하는 공간을 보다 보면 두 계절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밖은 아직 한겨울이지만 나는 지금 집안에서 이걸 하고 있다. 두 달 후에 이제 옮겨 심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관장님 그 한 해 넘게 농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오늘 얘기해 주신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텃밭을 이제 내년에 분양받으실 분이나 아니면 옥상에서 상자 텃밭 준비하는 분들은 어린 모종 기르는 게 또 쉽진 않잖아요. 이런 분들은 키워져 있는 모종을 구입해서 시작을 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은 씨앗으로 이렇게 직접 파종하거나 육묘를 하게 되면 작물마다 나오는 어린 새싹의 모양이 달라서 그것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좀 뭐 갖춰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또 모종을 구입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공부도 되고 배울 수 있는 점도 많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해가 되면 또 관장님께서 토종 씨앗을 좀 준비해 주실 거라고 이제 저희는 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좀 씨앗이 좀 있습니까?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그 해보라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 해보는 분들도 그 씨앗을 신청하고 또 만약에 온다면 받아서 발화시키고 모종으로 길러내서 봄밭에 옮겨 심기까지 다 도전해 볼 시간이 아직 있는 거죠? 네. 조그맣게라도 실내에 육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육묘 관련해서는 또 한번 저희가 계속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 집에 공간은 어디 있는지 또 어떤 걸 키우고 싶은지 그림을 싹 그려두시고 신청을 하시면 이제 올해 한번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한 주 더 남긴 했지만 새해 관장님 따라서 진짜 두 달, 두 계절 사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자, 청취자 질문 좀 알아보죠. 관장님, 그 4693님께서 과제물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이 과제물인데 이걸 잘 키워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관장님 말씀처럼 잘 지탱을 해주고 했더니 튼튼하게 열매 맺혀서 잘 익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라고 하트까지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관장님도 성탄 인사 좀 미리 해주시죠. 4693님께. 네, 즐거운 성탄 되시죠. 네. 자, 3842님은 관장님 두릅나무 키가 너무 높이 자라면 따기가 힘든데요. 그 자라는 키를 잘라주는 건 어떤가요? 자른다면 얼마나 자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두릅나무는 대개 이제 꼭대기에 자란 것들을 이렇게 따기 때문에 네. 너무 키가 크면 따기가 힘들죠. 근데 두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정도를 잘라서 밑에다가 꺾꽂이를 하는 게 잘 자라거든요. 그것도.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키를 낮추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새끼 쳐서 나오는 어린 줄기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키가 크면 아예 과감하게 잘라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옆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 꺾꽂이는 어렵진 않습니까? 꺾꽂이는 그 드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존을 잘했어요. 잘 살아서 한 3월쯤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잘 삽니다. 오, 야,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예. 자, 5798님은 관장님 올해 메주콩 심고 싶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주콩 심는 시기는 언젠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콩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5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5월 말에서 6월 중순에 메주콩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937님. 김장 재료에 썼던 쪽파, 이제 밭에서 뽑지 않은 쪽파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쪽파는 겨울에 노지에서도 잘 월동을 하거든요. 예. 그냥 드시면 되고요. 이듬해 봄에 또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절반 정도는 또 수확을 하시고, 그 정도 또 절반 정도 남겨뒀다가 잎이 나서 이렇게 말라 들어가면 그걸 이제 뿌리째 수확했다가 이듬해 그 한 7월 8월쯤에 다시 심는 종자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월동하는 작물들을 위해서 비닐을 덮어줄 필요가 있나요? 쪽파 정도는 굉장히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덮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텃밭 가이드 수원 토종 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님 보내드립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날씨 좀 알아보겠습니다. 새벽에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린 곳이 있는데요.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죠. 오늘은 어제보다는 한결 추위가 덜 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영상 기온을 회복했고요. 철원은 영하 6도, 춘천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2도, 제주는 영상 6도로 시작을 했고 낮은 서울이 7도, 춘천 4도, 강릉 9도, 제주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 북부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포근한 편인데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주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취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4247님, 늦깎이 대학생인 아들 오늘 기말고사 보러 갑니다. 군 제대하자마자 또 학교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등교는 못하고 이제 오늘 이제 시험을 보시는 건데 그동안 수고했다고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시험 성적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6624님, 광명입니다. 출근해 보니까 눈이 살짝 내렸네요. 차 한잔 마시고 눈 쓸러 나갑니다 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지금 좀 공기 안 좋으니까요. 마스크 꼭 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9861님은 진주에서 택시 운전합니다. 아침 기온이 차갑네요. 손님은 없고 빈 차로 드라이브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서서히 7시 돼 가니까요. 손님들 좀 많이 모이는 곳 찾아가서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3160님, 새벽 출근길입니다. 하얀 눈이 조금 내렸어요. 운전 조심하세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 맞네요. 미끄러운 곳 지나실 때는 운전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끝으로 3944님, 오늘은 가을에 입대한 아들의 생일입니다. 지금 신병 2등병이겠네요. 지금 코로나로 더 고생하고 있을 아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지금 진짜 국방의 의무 다하는 우리 의무 복무하는 장병들 참 많은데 코로나로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또 훈련이 조금 그 진행을 못하는 것들도 있어서 오히려 조금 편하게 지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아드님도 잘 지내고 있을 거고 오늘 생일도 부대에서 전우들이 많이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3944님 문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계속 나왔었는데 닷새를 기록하고 이제는 좀 떨어졌죠? 네, 그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926명이었습니다. 엿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수치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고 또 보통 화요일까지는 확진자 수가 감소하다가 수요일부터 또 폭발적으로 늘어왔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말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이 또 있었군요. 예. 네, 이 발표된 신규 확진자 중에 지역사회 확진자가 892명이고요. 이 수도권이 이 중에 649명입니다. 영남권이 120명, 충청권이 48명, 호남권이 30명, 제주도가 23명, 강원도가 22명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은 지 불과 11일 만에 5만 명을 넘었고요. 또 무려 24분이나 돌아가시면서 가장 많은 하루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698명입니다. 네. 가장 좀 심각한 게 수도권인데 지자체 네네. 차원에서 특별한 방역 지침을 세웠죠? 네. 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그 내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다음 주에 연말 연시가 있어서 모임이 잦은 기간인데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 관계없이 직장 회식이나 동호회 등등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한계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인데요. 다만 취소나 연기가 힘든 결혼식과 장례식은 지금과 같은 50인 미만의 인원 수를 유지하고 또 공적 업무, 또 기업 공장에서의 근무, 또 군과 소방의 훈련, 대학별 평가와 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를 지키면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같은 가족에 한해서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외식 등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용 등을 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은 전국 각급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어요. 네,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법원의 방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재판 집행기일을 연기, 변경하는 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이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재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검찰청은 중대 흉악 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또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네. 자, 나라 밖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영국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변종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 최근 영국에서 발견되는 확진자의 3분의 2가 바로 이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인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 이상 강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독일은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영국발 항공편 착륙을 금지를 했고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와 열차 등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영국 이외에 이 덴마크에서도 한 9건, 그리고 네덜란드와 호주에서 각각 한 건씩 변종이 보고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다만 독일 보건부에 따르면 이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력은 높아졌지만 치사율을 높이거나 하진 않고 또 백신이 변종에도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인데 차 과태료 관련 의혹이 있다고요? 네, 이 변창흠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이 5차례 차량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세를 제때 안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2016년엔 5만 원이 안 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4개월 가까이 이 차량 압류 통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동안 변창흠 후보자가 공직이나 교수 신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상습적으로 차량 압류 통보를 받을 정도로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창호 후보자 측은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체납하지 않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변창호 후보자는 SH 사장 시절 그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피해자 탓이라고 말한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구의역 사고 원인은 구조적 문제였다라며 이 발언의 취지와 관계없이 본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 아들 관련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나경원 의원 아들의 이 포스터 제일 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었는데요. 예, 다만 4저자 등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예일대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미국에서 형사 그 사법 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원정 출산 의혹과 관련해서 1997년 서울대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어제는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입대일이기도 한데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에 대한 마녀사냥과 물타기 수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편법 증여를 취재하던 기자가 있었는데 그 전 의원의 부친이 돈으로 회유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이 부산 수영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초선 전봉민 의원은 914억 원의 재산을 신고해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국회의원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봉민 의원 재산이 특히 2008년 이후 130배나 늘었는데요. 이것이 전봉민 의원 아버지의 건설사가 일감을 몰아주고 또 떼어주기를 해준 것이다 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편법 증여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의혹을 취재하던 MBC 기자를 만난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가 이것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면서 MBC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라며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MBC가 공개한 보도에 따르면 이 전봉민 의원의 부친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다 라며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말도 했고 이에 해당 기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점을 고지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봉민 의원은 취재진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전봉민 의원 본인의 해명을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 네, 이 쌍용자동차는 지난 15일 이 JP모건 등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600억 원을 연체했다고 공시한 데 이어서 어제는 산업은행 대출금 900억 원 그리고 우리은행 대출금 150억 원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갚지 못하고 법원에 그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다만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달라라는 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도 혹시 동시에 접수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회생 절차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가 않은데요. 올해 쌍용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0.8%나 줄었고 또 적자는 15분기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쌍용차의 대주주 지휘 포기 의사를 밝힌 인도의 마인드라라는 회사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와의 매각 협상을 벌여왔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 어제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이 고장으로 멈춰서서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고요? 네. 어제 저녁 6시 반쯤 김포공항역을 출발해서 고촌역으로 향하던 김포 골드라인 열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두량으로 구성된 열차에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가득 타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에 승객들은 열차 안에 1시간 넘게 갇혔습니다. 이 열차 내 비상 제동장치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멈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구인포 골드라인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돼서 퇴근길 불편도 컸습니다. 급기야 7시 반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승객까지 나왔고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는 차량문을 열고 선로 중간에 있는 비상대피통로로 급히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만 김포공항역과 고촌역 사이가 5km가 넘어서 승객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055님께서 항상 조심스러운 씨앗 발아 육묘 과정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서 저희가 봄 농사 시작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을 전하는 보도를 보면